좋습니다. 자, 울산 골키퍼 김영광. 울산은 이 골키퍼 경쟁이 또 치열하죠. 네, 김승규 골키퍼 또 지난번 중국 베이징 그안과의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그렇죠. 선방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코리가 헤딩합니다만은 그 전에 돌아서면서 네. 자, 공을 살렸습니다. 자, 지금 한재웅 에스티벤이 막는군요. 네, 에스티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상당히 신중하게 경기가 네. 펼쳐지고 있어요. 미드필드 지역에서 울산이 계속해서 패스 연결로 공격 기회를 네. 만들어 가고 있고 아직은 이렇다 슈팅을 두 팀이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이구로가 최재수 그리고 최재수의 크로스가 잘 왔죠. 가르쳐면서 네. 전담 반격입니다. 한재웅 선수. 아, 빠른 처리가 아쉬웠네요. 한재웅. 속도가 빠르게 잘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에스티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관건은 결국 슈팅까지 만드는 패스, 마지막 결정적인 슈팅을 만드는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울산이 아직 연결이 뛰어받았습니다. 강민수 돌파. 자, 넣어줍니다. 네. 다시 한번 김경사. 자, 에스티벤. 아, 전반전 41분 지났습니다. 최재수. 자, 공이 길었습니다. 한재웅 가로채면서. 자, 전남의 역습. 에스티벤 또 한 번 가로채입니다. 자, 에스티벤. 크로스. 이그노. 자, 고창일의 슈팅 빗맞았어요. 움직임을 갖는다는 느낌을 네.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후반전을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네. 김승경 헤딩. 이근호 볼트리핑이 길었습니다. 자, 전남 한재웅 자,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재웅. 자, 크로스. 박태비가 헤딩으로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재웅. 한재웅과 에스티벤. 네, 에스티벤 선수 참 대단한 수비력입니다. 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또는 고지기 선수가 오히려 약간 뒤쪽으로 달려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자, 크로스. 울산 입장에서 보면 베이징에서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도 좌측 측면에서 크로스가 두 개 연결되면서 네. 김신욱, 김승룡에게 연결이 됐었는데 크로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울산이 공을 잡으면은 공격 포인트를 그렇죠? 또 세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막판 철퇴 축구와 함께 뒤심 축구라는 후반전에 골을 많이 기록하면서 네. 경기 경과를 승리로 만들었던 울산의 특징이 그렇죠. 오늘 경기에도 아주 고슬기 선수의 멋진 골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 K리그 10경기 중에서 14골, 지금 11경기 중에서 15골, 후반전에 12골이 들어가는 울산입니다.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이 선언됐습니다.